반갑습니다. YGU 클럽 윤종기입니다. 자, 오늘도 드디어 YGU의 리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가성비 갓 제작사 보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선 요요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이제 그런 요요 제작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YGU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선 요요는요 되게 다양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모노메탈부터 바이메탈 라인까지 되게 다양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요요들입니다. 자, 과연 품질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선의 요요들을 한꺼번에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라인이 다양하게 있어요. 자, 모노메탈부터 이제 바이메탈 그리고 티타늄 림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리면서 품질을 한번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스핀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바이메탈이 아니라 바이메탈 림처럼 보이게 이렇게 밀어놨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티베어링을 장착을 하고 있고, YJ 요요샵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스펙이랑 이제 가격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이제 그런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예전에 그 프리즈마가 연상되는 바이메탈 디자인을 고려한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모노메탈이지만 바이메탈처럼 보이도록.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지스핀의 상위 버전 모델이 바로 이 이지스핀 SSS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지스핀 SSS. 자, 요거는 이제 또 아우터 바이메탈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티베어링 들어가 있고, 이제 바깥쪽은 이렇게 아우터 스테인리스 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바이메탈 요요예요. 네, 그냥 되게 잘 만든 바이메탈 요요 느낌이 나는데, 자, 요것도 저희가 써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제가 봤을 때 보선 요요사가 굉장히 오래된 요요 제작사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형태를 보거나 그리고 림 부분의 비율을 한번 손으로 만져봤을 때 요요를 모르는 제작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카라는 모델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우터 바이메탈 림, 아우터 바이메탈 림을 가지고 있는데, 요건 특이하게 V컵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지스핀 SSS 오카 이 모델인데, 일단 바이메탈 림은 이지스핀 SSS가 조금 더 두껍네요. 오카는 약간 얇은 바이메탈을 가지고 있고 림 부분이 조금 두껍다는 거, 요것도 사용을 해보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테렌스 왕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의 순위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의 시그니처 레오파드 EX라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다른 모델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가격이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편입니다. 자, 시그니처 모델은 과연 또 어떤 느낌이 날까? 자,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가장 비싼 하이엔드 모델 타이파워 X라는 모델입니다. 자, 요 모델은요 약간 특이한 점이 이 림 있죠? 이 두껍게 깔린 림이 티타늄이에요. 사실 저희가 티타늄 림 요요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품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티타늄 림이 들어간 요요는 이 가격대에서는 이 요요밖에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용을 해봐야지 좀 뭔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베어링은 좀 특이합니다. 이제 기존의 V컵 베어링이 아니라 V 형태의 베어링인데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형태의 베어링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사용을 또 해봐야지 저희가 또 알 수 있겠죠. 한번 사용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스핀입니다. 자, 이지스핀은요 던졌을 때 약간 가벼운,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요요고요. 입문자가 썼을 때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가성비를 갖춘 요요입니다. 자, 사실은 많이 묵직하지도, 네, 그리고 많이 가볍지도 않은 약간 중간 느낌의 요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겉면의 립이 바이메탈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노다이징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렴하지만 화려한 요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요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지스핀 SSS입니다. 이지스핀 시리즈의 상위 모델인데요. 이지스핀과 전체적인 슬립감은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강력한 힘이 추가됐다는 것, 바로 이 바이메탈 스테인리스 림 덕분이겠죠. 빠르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플레이할 때 잘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요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술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자,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바이메탈 림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밀도도 이 정도면 상당한 정도고요. 별도의 세팅만 조금 잘해주시면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성비형 모델입니다. 자, 다음은 오카 모델인데요. 자, 오카도 이지스핀 SSS처럼 마찬가지로 아우터 바이메탈 림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메탈 림이 약간 얇게 들어갔습니다. 얇게 들어간 대신에 기존의 가운데 있는 6061 바디가 이쪽 림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지스핀 SSS보다는 약간은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레볼루션 할 때 굉장히 오래 버티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경쾌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묵직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렌스 왕 선수의 시그니처 레오파드 EX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오카 모델과 이지스핀 SS의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터 바이메탈 림이 달려있지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슬립 관련 기술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어느 정도 취향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약간 중간 느낌의 바이메탈 모델을 원하시면 테렌스 왕의 시그니처 레오파드 EX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다소 매니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취향의 모델 타이파워 X입니다. 자, 림이 넓은 티타늄 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살짝만 던져도 오래 도는 신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요입니다. 네, 다소 가벼운 느낌으로 던질 수 있고 살짝 던져도 오래 버티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자, 마찬가지로 좀 긴 시간을 요하는 슬립 기술 그런 기술에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선 요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보선 제작사는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 예전에 조민규 선수가 보선 요일을 즐겨 사용을 하면서 그때 잠깐 알려졌었어요.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요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입문자분들은 이 이지스핀, 네, 입문자 요요가 이제 다른 회사 요요들만 쓰시다가 좀 다른 것도 색다르게 접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면 이지스핀 요요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이메탈 라인 중에서는 조금 경쾌한 느낌의 바이메탈 그리고 스테인리스 림이 좀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이 이지스핀 SSS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터 바이메탈인데 약간은 묵직한 느낌이 좋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 오카 모델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테렌스 왕의 시그니처 레오파드 EX 이 모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티타늄 요요는 약간 매니악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집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티타늄 요요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면 요 모델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리뷰를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얼마나 잘 맞는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써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요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YG 요요클럽이었고요. 오늘은 보선 요요 리뷰였습니다.